오늘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어서 주보와 성경책을 갖고 앉으세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는 복음을 가로막는 것 이랬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것. 우리가 요즘 지금 요 근래 제일 획기적인 뉴스가 뭘까요? 인공지능. 맞습니다. 인공지능과 대결이죠. 사람과의 대결. 근데 그 인공지능과 대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회장님은 신났어요? 기계하고 우리가 사람이 싸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 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죠? 우리 사람들이 다 기계에 다 입력시켜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뭐 이세돌 우리 구단이 졌다. 그래가지고 뭐 마음이 가라앉는다. 아니 무슨 뭐 이상하다. 어? 좀 그 기분이 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좀 찝찝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상관없어요. 기계 자체는 프로그램화가 돼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가장 좋은 것, 답, 뭐 올바른 길, 그거 다 갖다 넣는 거 아니에요? 소스를 다 입력 다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의 머리는 다 담을 수가 있어요? 다 담지 못해요. 우리 사람은 그 시대 시대마다 흘러서 그 시대에 모든 것을 1부터 10까지 다 담고 있을까요? 우리 머리 과부하돼서 터져서 죽어요. 우리는 머리가 돌아요. 그러니 당연히 지금의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가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머리이지 그 기계처럼 몇천 년, 몇백 년 전에 있었다. 뭐 그 과거에 있었다. 아니 지금까지 있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좋은 자료를 다 입력시켜 놓는 기계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계하고 현재 이 시간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계를 이기는 건 뭘까요? 어? 사람이 이기죠. 근데 어떻게 이길까? 이기는 방법. 퀴즈. 부신다. 어? 부시는 것뿐이 없죠. 우리는 기계가 걔네들이 그 컴퓨터가 지네 스스로 그거 부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성질 나면은 그 전기 빼버리면 돼요. 전기 빼고 어? 프로그램을 시켰던 거 다 그거 지워버리고 지금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개 뒀다 뭐 하십니까? 그 인터넷 열면은 우리가 지우개 있잖아요. 그거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거를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 기계하고 싸워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온갖 좋은 거는 다 담아줘 놓고 말이에요. 어? 그거하고 싸우겠다니 바보 같은 행동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보고 아니 이거 뭐 하겠다고 기계하고 해서 이기면은 우리가 무슨 소리 들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만든 거니까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면 또 뭡니까? 아니 뭐야 졌네. 야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이 기계화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기계가 최고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사람 말 안 듣게 돼요. 사람 말 안 들어요.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득이 되는 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왜냐? 이제는 우리가 기계한테 졌어. 그러면 기계를 요즘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로봇. 로버트. 또 일본에서는 그것도 나왔대요. 상담자. 어? 기계가 상담을 해요. 우리 마음을 달래주고 뭐 이러는 거. 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네들의 기계가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어? 기계가 뭐 사랑이 있어요? 아니면은 영혼이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모든 고난과 그걸 다 알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섬세한 부분까지 만지질 못한다고요. 기계는 우리가 부리기 좋은 기계일 뿐입니다. 그냥 단지 기계 우리가 편리함으로 이용하고 순간순간 똑똑히 우리가 기억 안 났던 거 걔한테 넣어놨으니까 아참 우리가 과거에 뭐가 있었지? 그리고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만들어 놓은 기계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무슨 큰 비중을 차지해가지고 이야 이제는 인공지능이 온 세상을 도래해가지고 우리를 다 지배할 거다. 아니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그 기계한테 그거 지배당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배당해가지고 살맛 나겠어요? 로봇한테나 기계한테나 지배당했다. 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득도 아닌 것에 우리가 모든 시간을 빼앗기고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구글하고 그거 게임을 했더라고요. 또 그 상금이 있더라고요. 또 이기는 자에게 그 상금을 걸고 하는 차라리 그냥 갬블이다.
갬블이다 했으면 그냥 아무런, 아이고, 기계하고도 이런 것도 또 게임도 있구나. 장난삼아, 재미삼아. 어? 또 하나의 이슈거리가 되니까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게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큰 좌지우지를 한다. 또 우리가 그 인간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가 끌림을 받고 삶을 우리가 또 그네들한테 지배를 받으며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곳에 빠지면 아니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피조세계에 의해서 바로 우리들을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그 영혼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누구한테 줬다?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시는 우리 누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됨으로써 이 온 세상의 통치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림을 받는다거나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좋으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곳에 지배되어가며 이 세상이 갑자기 어떤 기계로 인하여 이런 세상이 있으니까 사람이 아니야, 제 말은 못 믿어. 제 말은 못 믿으니까 내가 저 인공지능한테 가서 물어볼 거야. 이런 세상이 옵니다. 바로 불순종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같이 안 보고 서로 사람끼리 적대시하게 돼.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뭐 무겁고 이건 큰일이다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 발전이 과학의 발전이 이렇게 해서 왔지만 그네들은 다 우리의 편리 조건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겁게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인공지능이나 기계적인 이 삶이 많이 발전이 되고 많이 올라옴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런 인공지능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것을 이 세계를 섭렵하고 다 지배한다 생각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시겠어요? 안 믿어져요? 전부 다 기계한테로 달려가죠. 이거 큰일 날 일들이에요.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그 마음의 빼앗김, 이게 있어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우상숭배이고, 많은 신들을 섬기고, 우리가 바로 우리의 자체가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세계를 벗어난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이 17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17장 전체가 얘기를 해주는데 빌립보에서 마게도냐의 이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바울 이 사도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강론을 하지만 이 유대인을 비롯한 사람들의 이 핍박을 아주 그냥 무진무진장하게 받습니다. 사람들의 이 핍박을 받아서 한밤중에 어떻게 하느냐? 베레아로 피신해요.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베레아로 도망가면서 그곳에 피신처를 삼는데 오히려 이 간 이 베레아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다. 매일 성경 말씀을 찾아 또 보면서 그 말씀을 나의 은혜로 받고 꼭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써 행하며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떠한 세상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곳에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곳에 말씀을 위배하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세계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아주 우리가 그리하며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베레아 지역에서 그러한 모든 충만한 그 가운데 베레아에서 어디로 옮기느냐? 우리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옮깁니다. 아덴으로 옮기는데 이 아덴은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즉 그리스의 아테네 아시죠? 그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이 이동한 바울이 그곳에 있는 몇몇 철학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거기는 철학자들이 많은 그 도시였었어요. 철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 아레오바고라는 데 그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레오바고 이거는 어디냐면요. 아테네의 그 종교 도덕에 관한 문제를 강론하고 재판하던 장소를 아레오바고라고 합니다. 아레오바고.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앞에서 복음을 있는 대로 다 증거하고 다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의 상황을
포착합니다.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니네들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이렇게 깨달습니다. 종교심이 상당히 많은 이 아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심이 많은 이 상대의 이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인간에게는 이 신을 갈망하는 그러한 심성 종교심이 많다. 많습니까? 우리는 그 종교심이 있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우리가 그거 다 있어요. 신을 강 신이 과연 어딘가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이라면은 야 정말 그 신이 최고의 신 최고 왕 오직 한 분 계시는 유일한 신 이렇게 나오길래 킹이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킹이다 왕이신 그분이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야 신은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킹이야? 아니 기왕이면은 그 킹을 따라가야지 내가 무슨 이 졸개신들을 따라가겠어?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들 가장 단순하게 킹이라가지고 왕이니까 여러분 졸개 따라다니시겠어요? 왕 따라다니시겠어요? 왕 따라다니시죠? 그러죠? 졸개 따라다니실 분 계세요? 아 없으시군요.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 그러세요? 아이고 우리 또 우리 성령 회장님 또 인기짱입니다. 인기짱. 어? 아니 이러하듯이 우리가 기왕면은 킹, 킹 옆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왕 옆에. 왕족이잖아요. 그래서 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단번에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가? 그 신이 누군가? 왜? 신은 우리를 돕는다. 이것만 알고 있었어요. 저는요. 분명히 신은 참신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어떻게 저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지만 옛날에 그렇게는 알고 있었어요. 신은 우리를 돕는다. 사람을 돕는다. 이것만 알고 아니 그럼 왕 옆에 가서 있자. 그래가지고 그곳에 달려왔는데 바로 이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을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해가지고 야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을 보아니까 야 종교심이 참으로 많구나. 어? 그러니 너희들에게 바로 이 신을 갈망하는 그 감정을 보편적인 감정을 알겠는데 이 신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어디를 보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되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 이 말씀 아래 바로 서질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멘.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줬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입니다. 바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말씀 아래 바로 서기를 하며 이렇게 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은 일의 그 시종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앞으로의 일이라든지 뭐 미래로 뭐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는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측량을 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신을 만들어 놓고 또 자기네들이 미래를 측정하고 모든 것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아덴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종교성 너희들이 갖고 가는 이 미신적인 종교성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바른 올바른 신을 알려주겠다.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부활과 함께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해 주겠다고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아주 무수히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이 헬라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신들을 섬겼고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중에 그 부유주의로 인해서 빠뜨린 신들이 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들은 많은 신을 섬기는데 분명히 이 중에 우리가 생각 안 나는 신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빠지는 신 우리가 이름을 찾지 못하는 그 신들에게 대해서 이 사람들 이 신에게도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면은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면은 제사 안 드리면은 분명히 이 신들이 분노할 것이다. 이걸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신 unknown god 이렇게 써놓습니다. to unknown god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죠. 그 알지 못하는 신이요. 우리가 모든 게 잘못한 게 있고 여러분에게도 많은 거를 하지 못했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세요. 라고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곳에 이 신들의 분노를 막기 위해서 이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며 이렇게 해서 모셔왔어요. 많은 신들을.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결국은 곧 우상이었어요. 우상이었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그 여러 가지 신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듯이 내가 두루다니며 이랬거든요.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이랬단 말이야. 알지 못하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unknown God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단도 보았는데 그런 즉 너희가 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이 사실 요거를 발견해가지고 바로 이 점을 전도의 접촉점 바로 이 그것을 삼아서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과정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 문화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동네에 가면 그 문화가 있고 언어가 있어요. 그것부터 이해하기를 요구됩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장소에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즉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부활에 관해서 어떻게 증거를 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언어도 모르고 이네들이 그 문화들 문화의 그 흘러오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만 알고 있는 나만의 문화 나만의 언어로만 예수와 모든 것을 이 부활하는 그 이 사건들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이 상태 이네들이 어떤 문화 속에 있었는가 어떤 언어를 이해하면서 갔었는가 이런 걸 먼저 파악을 하고 와야 복음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그 상황의 이해 속에서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이 바울이 아덴 사람들의 관련된 모든 것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이 부활을 전달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아덴에 이 아덴이란 동네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매번 뭐 그리스의 아테네 우리 거기서 뭐 일어나죠? 아테네에서 뭐 해죠? 올림픽 성화 막 불 켜고 막 붙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월계관 쓰고 거기서 육상 모든 그 올림픽 게임에 다 참여하고 이랬었잖아요. 그 아덴이라는 동네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아덴에는 어떤 곳이냐면은 고대 최고 수준의 문화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그 뭐 고전 문화에 많이 있잖아요. 문화에 접촉된 그런 문화를 간직한 도시예요. 또 여기가 어디냐면 소크라테스 아시죠? 또 플라톤 아시죠? 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출생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파쿠로스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에파쿠로스 학파가 있어요. 에파쿠로스 또 이 제논의 제2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이 아테네가 제2의 고향인데 여기는 왜 제2의 고향인가? 이런 철학자들 즉 철학의 중심 도시였어요. 아테네가. 수준이 좀 있는 도시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우리가 이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 제자가 바로 플라톤입니다. 또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제 오늘 배웠어요.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제자 관계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철학자이며 사상가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나서 일생을 철학 문제에 관한 토론으로만 일관합니다. 일생을. 그런데 서양 이 철학의 위대한 인물로 손을 꼽혔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고소를 당하면서 죽느냐면은 이 아테네의 시인이 있어요. 아테네의 시인의 멜레토스란 사람이에요. 시인 멜레토스. 그 다음에 그냥 별볼 게 없는 파워도 없는 시민이에요. 파워도 없는 시민 아니토스 리콘 이런 세 사람에 의해서 고소를 당합니다. 무슨 죄로? 신성모독죄와 이 청년들을 타락시킨 죄로 고소를 당하고 결국은 300
99년, 기원전 399년에 사형을 당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걸 거부 안 했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인력을 이렇게 좀 보니까. 그래서 사형을 당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 플라톤 그다음에 제자 예,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나타나며 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곳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인물을 또 파악을 했잖아요. 바로 이곳 이 철학 모든 사상이 충출한 이 아데네에서 바울이 아데네 성에 가득 찬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아데네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예수 믿지 않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게 끌어요? 막 그죠? 바로 그런 격분. 이거보다 더한 격분이 끓은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도 예수를 알게 하고 내가 받을 은혜도 좀 증거하고 어?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이런 사랑의 역사 이 안으로 좀 들어오고 싶은데 또 예수를 믿는다고 또 나오지만은 그만큼 충실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자들. 우리가 그 속에 자꾸 이 열정이 막 끓어오릅니다. 전달하고 싶은 거 예수의 사랑을 우리 전부 다 손잡고 같이 삽시다. 어? 같이 끌고 오고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어떻게?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끼리는 서로 주고받고 할 수는 없지만 능력에 뭐 우리가 뭐 능력 있어야 또 뭐 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능력은 없지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다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뭐 이런 걸 막 권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바울의 심령에 격분이 나기 시작합니다. 격분이 끓고 어떻게 되느냐? 회당을 갔더니 어떻게 되냐? 유대인, 거기에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 그렇게 만납니다. 회당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장터를 또 나가봐요. 장터를 나갔더니 날마다 만나는 그런 사람들. 장터는 뭐 사람들 여러 종류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이 전부 다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만날 때마다 잘못 알고 있는 그 예수 아니면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자꾸 예수에 대해서 변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그런데 바로 이 에피쿠로스 얘기하잖아요. 어떤 이 18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어 철학자가 나와요. 스토어 철학자 이들과도 바울이 쟁론합니다. 이런 철학자들은 얼마나 유식하겠어요. 말씀의 파워도 있고 벌써 이 육하원칙에 의한 이런 이론에 아주 바로 쓴 자들이죠. 이들과 함께 바울이 그냥 전부 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또 쟁론합니다. 쟁론하는데 이 바울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을 보고 아니 말재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말쟁이가 웃긴데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나와서 떠들고 있는 거지? 왜 저렇게 변론하고 왜 저렇게 쟁론을 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예수가 아니고 어떤 이방신을 전하는가 봐. 그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그들이 모시는 신이 최고고 그들이 모시는 신이 바른 신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이들이 볼 때는 이방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방신을 전하려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에피쿠로스라는 자를 알아야 되겠죠? 에피쿠로스는 누군가? 스토아는 누군가?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보면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주의자들이냐면은 행복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오로지 나만의 쾌락, 내가 즐기고자 하는 이것을 추구하면서 삶의 이 최고의 목적으로 여겼던 바로 이 쾌락, 행복, 그러한 학파입니다. 이런 철학을 추구하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자?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쾌락주의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쾌락주의자들의 마인드는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내일 죽어. 그래 내일 죽으니까 에이구 오늘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자 이런 바로 그런 주의자들. 벌써 이 생의 철학을 즐기는 자들,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한다? 내일은 어차피 우리 죽어. 그러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에 다 즐겨버리자. 이런 쾌락주의자들이에요. 내일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런 말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런 쾌락주의자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다 벗고 마십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는 우리의 내일의 걱정, 모든 근심 걱정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맡기며 오늘은 오늘의 우리의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러한 뜻이지. 이런 쾌락주의자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이고 오늘 다 부어라 마셔라 먹겠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부르짖는 이 소리는 모든 근심 걱정에 대한 건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뜻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쾌락주의자들 바로 이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근데 스토아 학파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스토아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반대입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욕망을 누르고 자족하는 파예요. 자족하는 학파.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학파입니다. 좋은 학파죠. 스토아 학파. 바로 스토아 학파는 바르게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이게 가르치는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서 철학적 또 이게 유추론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참 바울도 대단하죠. 똑똑하죠. 그래서 아단의 이 철학적 풍토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철학파들이 아 이런 에피쿠로스는 이런 쾌락주의자구나. 스토아학파는 그래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고 부르짖는 자구나. 이런 학파들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 또 이 지적인 이런 모든 전통을 다 활용했어요. 다 활용하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방법에 모두 다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내 것만 주장하고 그 전투지에 들어가서 폭탄 내리듯이 이게 전달하는 게 이것만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투지 우리가 전략해야 될 그 지역도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파악을 해야 우리가 전략에 성공을 하지요.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가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그 가는 곳곳의 지역을 파악하는 그런 지혜와 총명함도 같이 함께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은 매번 가는 곳마다 난관에 부닥쳐요. 안 부닥칠래야 안 부닥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복음 전달하는 자 보면은 다 문전박대하죠. 이상하게 보죠. 예수에 미친 자. 혹시 저 사람은 좀 이단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점검은 해야 되겠죠. 또 혹시 너무 더 말을 잘해서 너무 더 저 말쟁이 우리의 말씀과 같이 어떤 저 말쟁이가 또 무슨 말을 전하려 하는가? 이런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또 이방신을 전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아래 바로 서면 분별이 됩니다. 말씀에 기어코 바로 서야 되는 그런 은혜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이 부활은 우리에게는 감동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입니다. 모든 삶의 전부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이 부활하심으로 또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계셔 우리를 지금까지도 우리를 중재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지금도 지키며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삶이 영이 되면 이 땅 위에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이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모시는 그 신들은 우상이다. 우상에 불과한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자신들의 이 학문을 믿었어요. 이 아덴 사람들은. 뭐 당연하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 얼마나 학식이 박식해요. 근데 자신들의 학문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을 조롱했어요. 바울을 조롱하고 아이고 네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니. 바울을 조롱하면서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소리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이 자리를 피합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듣고 내가 나중에 다시 듣겠다 이런 반응으로만 표현을 해요. 우리도 증거하러 가면 저는 아니 내가 다음에 듣게 나 지금 오늘 바쁘거든요 이런 소리 해야 안 해요. 그러죠? 맨 처음에 우리 예수 증거할 때 나도 오늘 바쁘거든요. 나도 오늘 좀 저 누구 좀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가서도 살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바로 지금에 나타나는 이 아덴 사람들의 이 반응과 함께 우리의 내 모습은 어땠는가 우리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내 모습은 이러지 않았나? 맞아. 나도 나중에 듣겠다. 다시 오셔. 그리고 그 전달하는 자를 그냥 은근슬쩍 웃으면서 무시했던 적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신, 이 신에 대해서 잘못된 신관을 알게 하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외침 소리, 바로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바로 알게 하겠다. 너희들이 이 알지 못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많은 신들과 섬기는 중에서 이 부유주의로 빠뜨린 신, 이렇게 모셨거든요. 내가 부유주의로 혹시 빠뜨린 신이 내가 이들에게도 제사를 안 드리면 분노할까 두려우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내가 또 쌓겠다. 제단을 쌓아가지고 신들의 분노를 내가 막겠다 하면서 드렸던 이 신의 제사입니다. 바로 이것에 잘못된 신관을 바로 이 바울은 하나님을 올바른 참신이시다라고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다. 아멘.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전파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만든 손, 그 손에, 그 손으로 지은 그 전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만드는 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려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나한테 모든 걸 다 들어주셔야 돼. 이렇게 해본 적 있으십니까? 가끔씩 맨 처음에 저도 몰랐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입장이 바꿔대면 안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아멘도 안 하시네. 내 목소리가 지금 톤이 빠릅니까? 순서가 막 속사포같이 갔어요? 아닙니다. 아유 할렐루야. 말씀에 그 말씀에 푹 빠져 들으셨습니까? 자, 우주 가운데 그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천지의 주재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 손으로 짓지 마라. 그 하나님의 전 모든 것을 내가 이 알지 못하는 신이 과연 나에게 내가 이 지어서 제사를 안 드리면 나를 해칠까? 혹시나 나에게 해를 주실까? 이럴까 두려워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도 이름대 생각하는 신에 예배를 드리면 말씀도 증가할 수 있도록 아니 말씀이 증거가 아니군요. 아주 기도를 하면서 잘 이렇게 공양을 빈다 그러죠.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우리 옛날에 물 떠놓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죠? 알지 못하는 신. 그때도 뭐 신에게 알겠을까요? 바로 그때도 알지 못하는 신이었으리라 제가 봅니다. 바로 우리가 찾아왔던 그곳에 알지 못하는 그 신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크나큰 역사를 함께 거하여 우리의 심령의 종교심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 즉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것에 우리가 그곳에 다시 한번 깨달아 나에게 복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며 고치며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고 무시했지만 바울은 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줍니다. 너희들 신은 우상에 불과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 부활을 믿으며 너희들의 심령의 잘못된 곳에 회개하기를 촉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의 설득이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면요.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17장 23절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7장 25절,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장 25절에서 29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렇게 바울이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무엇이 뭐 부족하시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 섬김을 받는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들 모두 만민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만물을 친히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런 분을 우리가 바울이 정확하게 오늘 읽으신 그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 너희들이 보는 이 족속, 저 족속 다 다른 게 아니고 어디로? 한 혈통이다. 너희들은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그들의 그 연대 모든 걸 다 정하시고 또 이 거지의 경계도 한정하셨다. 아멘. 믿습니까? 한정하신 분. 또 사람 또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또 이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라. 하나님을 이분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군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 더듬어 갑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하려 하심. 스스로 너희들에게 깨우침. 내가 바로 너를 위하고 보호하며 살고 있는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이다. 이런 것을 찾아서 발견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각 사람에게 멀리 있지 않고 어디 있다? 바로 내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삶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따로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매일같이 손잡고 매일같이 숨쉬며 매일같이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힘을 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며 기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 매일 새벽 매일 또 이 예배와 함께 이곳에 설 수 있으며 어찌나 그분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가 내 가슴 심령 안에 그분 앞에 감사가 이루어질 때 바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바로 전환점이 되어 시작하는 삶의 기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입술 언제나 그 심령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항상 감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너희 시인 중에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그분의 소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새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돌에 어떤 그 사람의 기술 그걸로 고안해서 모든 새긴 것들 그것을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에 새기셔야 되겠습니까? 나의 마음의 돌, 마음의 이 쉼터, 나의 이 모든 심령 안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의 심령 어디입니까? 영혼의 그릇, 그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삶으로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 세계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 세계의 그 피조 세계와 사람에 대하여서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매일을 매초 매시를 관심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각 사람을 돌보시며 또 우리의 삶, 생명, 존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주님을 찾는 그러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를 찾기를 게으르지 마시고 또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마음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바로 주를 믿지 않고 주를 찾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내 손으로 다 될 것 같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모든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분의 만물의 영장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 임하여 싸워주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의뢰하며 찾아야 되며 과연 내 가슴 속에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될 때입니다. 내 10년 가운데 내가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지 않고 달려갈 때 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이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이 나의 10년 안에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매 순간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사 부드러운 마음 언제나 넓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를 갖추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게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은혜 복음 가운데 내가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만 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